안녕하세요, 네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에디터들이 직접 가본 서울 호텔 추천 탑 7입니다.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7개 소개 시작해 볼까요? 고! 고! 첫 번째 호텔은 장충동에 위치한 서울 신라 호텔입니다. 일단 이 호텔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서 뽑았죠? 일단 이 호텔은 먹캉스의 최고봉이에요. 먹는다. 네. 먹고 싶다. 난 뭔가를 먹고 싶다 하시면 이 호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먹고 싶다. 서울에서 이토록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먹부림까지 완벽한 호텔은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나 또 사우나랑 스파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 먹캉스도 하고 여러 가지 힐링을 즐길 수 있는 호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먹캉스를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꿀팁이 있다면? 꼭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게 최고의 먹캉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 입장할 수 있는 객실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그제큐티브 룸이나 스위트룸으로 예약을 하셔야지만 라운지에 입장을 하실 수 있는데 라운지에 일단 입장하게 되면 시간대별로 뭐 애프터눈티부터 조식, 해피아워 그 외에 등등 굉장히 푸짐한 음식과 주류들을 준비를 해줍니다. 진짜 먹캉스네요. 네. 하루에 4번 먹는 건가요, 그러면? 1박 2일 동안? 4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신라 호텔 가봤는데 디럭스 룸에 묵어가지고 라운지를 못 가봤거든요. 디럭스 룸은 딱 룸 자체는 정말 디럭스의 정석같이 생겼어요. 룸에 침대 있고 욕실 있고 그래서 약간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액세스 가능한 룸에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디럭스 룸에 묵으면 룸 외에는 수영장이랑 사우나 이용 정도밖에 없어서 할 게 없거든요. 네, 그러면 슈페리어 스위트룸 객실도 좋았나요? 네, 너무 좋았고요. 일단 객실이 굉장히 널찍하고 특히나 침실과 욕실의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예뻤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오점은 응접실이 또 스위트룸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요 응접실이 넓긴 하지만 인테리어는 꽝이었다는 거. 아저씨 서재 같은 느낌? 예, 약간 그런 느낌. 한 80년대, 90년대 서재 느낌이었고. 그래서 나는 꼭 응접실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이그제큐티브 디럭스룸 예약을 하셔서 라운지 입장 혜택만 누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호텔은 저의 최애 호텔. 시그니엘 서울인데요. 이 호텔은 잠실 롯데월드 타워 안에 있는 최고층에 위치한 호텔이라고 또 할 수 있죠. 그쵸. 잠실 롯데월드 타워가 555m인데 호텔이 위치해 있는 층은 76층부터 101층까지입니다. 진짜 로비만 구경 가도 사실 네, 약간 전망대 느낌으로 로비 가는 데 전 안 되니까 네, 좀 민망하게 그게 전망대 있잖아요. 그거 비싸더라고요. 그냥 로비 살짝 구경하시고 오면 되고요. 이제 일단 스케일부터가 이렇게 남다른 호텔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호텔이라서 굉장히 깨끗하고 모든 것이 최신식이고요. 제가 그 79층 로비에 딱 갔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아 여기는 커플, 로맨틱, 커플 성공적? 커플워캉스 각이다. 진짜 그 79층에서 보는 그 뷰가 너무나 로맨틱했어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뷰가 진짜 멋진데요. 로비부터 화장실 그냥 지나다니는 계단, 객실, 라운지 곳곳에서 최고층 멋있는 뷰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가 또 디럭스 그리고 디럭스 스위트룸 이렇게 두 개를 취재해 봤거든요. 일단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디럭스룸 기본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인테리어도 비슷하고 어메니티도 딥티크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뷰도 일단 79층 이상인 뷰다 보니까 웬만한 최고층 뷰는 디럭스룸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기본룸에서도 라운지에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 네, 저도 이 점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넓은 룸을 선호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무난하게 디럭스룸에 가셔도 다 라운지 입장하실 수 있고 그 고층 뷰도 다 즐기실 수 있고 뭐 딥티크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디럭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니엘 투숙객 라운지도 시간대별로 다른 음식들을 제공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신라 호텔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보다 그렇게 막 다양하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대신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게 그 라운지의 한강뷰가 시시각각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때 가시면 저는 그 오후에 저녁에 와인이랑 샴페인 주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강뷰를 봤을 때 보라색 하늘이 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식은 꼭 드셔야 됩니다. 조식 무조건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조식 레스토랑 공간도 너무 멋지고 뷔페 퀄리티가 플레이팅부터 음식 메뉴 구성부터 하나도 빼놓을 것 없이 완벽했던 그런 조식이었습니다. 주중에는 단품으로 테이블에서 제공을 또 하고요. 뷔페도 즐길 수 있는데 주말에는 단품 제공은 안 되고 뷔페만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호텔은 믿고 묵는 포시즌스 서울입니다. 포시즌스는 베이징은 한 번도 못 가봤죠? 저와는 인연이 없나 봐요. 저는 포시즌스 호텔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아이와 함께 호캉스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외국인 친구 또는 지인에게 추천한 호텔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포시즌스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포시즌스가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광화문이죠? 네. 네. 광화문이 외국인한테는 매력적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직장인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는 퇴근길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꽤 다양한 분들한테 추천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 매력이 뭐죠? 일단은 굉장히 키즈 프렌들리한 호텔입니다.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패키지가 매 시즌별로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 특급 호텔 중에서는 많지 않아요. 근데 포시즌스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아지 간식이나 장난감 같은 것들도 제공해주는 그런 패키지가 있고요. 또 글로벌 브랜드 호텔답게 외국인 응대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합니다. 포시즌스 호텔은 딱 매뉴얼대로 정석대로 움직이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너희가 어떤 뭐 주문을 해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다 처리해주겠다. 약간 이런 믿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좋은 호텔의 표준이 되는 그런 맞아요. 곳이 포시즌스 서울입니다. 저는 코너 프리미엄 룸이랑 스튜디오 스위트 룸 이렇게 묵어봤는데요. 일단 인테리어가 안에 들어가 보시면 막 전통 자기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한국 전통의 미가 가미된 모던함? 그런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저와 오렌지가 공통적으로 최고로 꼽았던 거는 조식 뷔페가 정말 좋았다. 그리고 국내 탑급의 피트니스 센터가 있다. 이미 유명하잖아요. 포시즌스 헬스장 보증금 1억 뭐 이런 거. 1억이요? 아, 연예인들 많이 가더라고요. 네, 연예인들이나 막 재벌 같으신 분들 네, 많이 가시겠죠? 네 번째 호텔은 제가 최근에 취재했던 호텔 중에 만족도 최상이었던 비스타워커의 서울입니다. 이곳은 아차산과 한강 사이에 있어서 뷰가 굉장히 멋있는 호텔 중에 하나예요. 그게 확실히 저는 비스타는 사진으로 봤고 시그니엘은 가서 봤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랑 정면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그 매력이 확 다르더라고요. 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게 호불호도 좀 많이 갈리는 것 같고 약간 뉴욕 가보셨잖아요. 네. 뉴욕에 있는 맨해튼이 스카이라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비스타워커힐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가 시그니엘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가격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네. 네. 시그니엘과 비교했을 네, 때 네, 저렴하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가성비 있게 좀 멋진 한강뷰를 즐기고 싶다면 이곳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스타워커힐만의 또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나요? 어떤 서울 특급 호텔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야외에 있는 스카이야드라는 부대시설인데요. 이 스카이야드는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조경을 해놓고 서울 명소들을 180도가 아니야. 거의 270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조망할 수 있는 엄청난 멋진 위치에 있습니다. 약간 그 우리 썸네일에서 로즈가 발 담그고 뒤에 이렇게 보고 있던 데가 스카이야드인가요? 맞아요. 거기가 이제 스카이야드에 노천 조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인데요. 거기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하나의 조격탕에 한 5명 정도가 앉을 수 있어요. 밤이 되면은 또 불이 예쁘게 이렇게 빛나면서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기 때문에 노을 지는 거 보면서 조격하기 정말 최고입니다.
거기는 진짜 롯데월드 타워가 바로 보이는 게 멋지더라고요. 이 세계 불꽃 축제 할 때 여기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명당을 찾느라 힘든데. 가장 좋은 점은 이 스카이야드가 투숙객 전원에게 개방되는 무료 부대 시설이라는 점이에요. 불꽃 축제 같은 거 보러 갈 때 좀 비싸게 호텔 룸 잡아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교적 저렴한 디럭스 룸 예약하시고 이제 여기 올라오셔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실 퀄리티도 정말 훌륭합니다. 여기가 하얀 인테리어가 또 매력적이다 보니까 파티룸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 외에 스파가 되는 객실도 있고 뷰가 굉장히 멋진 객실도 있고 그 고를 수 있는 다양함이 정말 많은 호텔 중에 하나예요. 그럼 객실 안에서 스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객실 안에서 스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바냔트리가 또 스파가 있는 룸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바냔트리보다 조금 가성비 좋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호텔은요, 저희 둘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오렌지가 강력 추천해서 뽑은 더글라스 하우스입니다. 비스타 워커힐, 그랜드 워커힐과 같이 워커힐이 운영하는 호텔인데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곳은 본래 그랜드 워커힐이 별관으로 운영하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 지도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들 더글라스 하우스가 어디 있는지 존재조차 맞아요. 되게 깊숙이 네. 차 타고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차로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길이 벚꽃길이라서 봄에 정말 예쁘다고 해요. 벚꽃길 지나면 이제 별관이었던 더글라스 하우스가 등장을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즈넉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 13세 이하의 아이들은 또 올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조용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노키즈 성인 전용 호텔 이런 데들이 또 인기가 많죠. 직접 다녀온 오렌지 에디터의 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널찍하고 멋진 객실 인테리어가 만족도 최상입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강뷰와 따스한 햇살, 벚꽃까지 힐링 그 자체예요. 가을엔 단풍진 아차산 산책로를 걸으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라운지에서는 시간대별로 다양한 스낵과 주류가 제공되고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아이들이 없어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 오렌지 에디터가 갔다 와서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조식이 진짜 먹을 게 없어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조식 포함은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꼭 먹을 거를 든든히 드시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사갖고 들어가서 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호텔은 삼성동에 위치한 파크 하얏트 호텔입니다. 오늘 추천하는 7개 호텔 중에서 유일하게 강남권에 있는 호텔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기 외관만 좀 보고 하는데 진짜 고급지더라고요. 그쵸, 완전 강남의 랜드마크여가지고 럭셔리함의 그 자체입니다. 삼성역 사거리에 있어서 도심 속 호텔 느낌이 많이 나고요. 바로 앞에 코엑스가 있어서 쇼핑과 먹방을 즐기실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시그니엘도 한 럭셔리 하잖아요. 약간 느낌이 좀 다른가요? 그 시그니엘이 대리석 럭셔리라면 파크하얏트는 우드 럭셔리입니다. 그래서 객실 소재부터 많은 자재들이 다 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코지한 코지해요? 네, 코지한 아늑한 럭셔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우드 인테리어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대만족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파크 스위트룸만 리뷰를 해봤기 때문에 네. 저는 아, 스위트룸이라서 이렇게 우드로 다 깔아준 거 아닌가 좀 의심을 했어요.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디럭스룸을 보니까 똑같이 네, 똑같이 우드로 쫙 깔아놨더라고요. 이게 습도나 알레르기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이 카페트 대신 우드가 깔린 객실을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 또 이제 어린 애기들 맞아요, 맞아요. 있으면 카펫 더럽다고 이제 우드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듣기로는 여기 하얏트 뷰가 그렇게 멋있다고 하던데. 네, 그 이 파크 하얏트는 시티뷰가 정말 최고입니다. 다른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서 내려다보는 그런 뷰를 즐길 수 있다면 파크 하얏트는 바로 밑에 지나다니는 차들과 사람들 그런 거 볼 수 있는 재미가 또 있죠. 그런데 고층이 아니면 이만한 뷰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요청사항에 꼭 고층으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밤에는 밖에서 객실이 보일 수가 있대요.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낮에만 뷰를 즐기시는 걸로. 수영장과 조식은 어땠나요? 수영장
천장이 사실 넓지는 않아요. 되게 조그만데 대신 천장 인테리어가 되게 특이하고 예쁘고 약간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인피니티 풀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도심 속 인피니티 풀. 그리고 조식 뷔페는 생각보다는 별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식 뷔페는 뭐 굳이 추가해서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앞에 코엑스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일곱 번째 추천 호텔은 홍대에 위치한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입니다. 지금 소개한 일곱 개의 호텔 중에서 가장 저렴한 축이에요. 네, 네. 메리어트의 럭셔리 부티크 라인인데 오픈 초기에는 가격대가 30만 원대 초중반으로 조금 부티크 호텔치고는 좀 있지 않나 싶었는데 요즘 20만 원대로 내려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라이즈는 공홈에서 예약한 프로모션이 많아요. 그래서 싸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파티 피플들을 위한 최적의 호텔입니다. 여러분 1년 중에 파티해야 될 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신년에, 송년에, 생일파티, 뭐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거 하실 때 라이즈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호텔이거든요. 사심을 담아가지고 제가 이 라이즈 호텔에서 여러 명, 굉장히 여러 명, 한 4명에서 6명까지 놀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스위트룸을 30만원대에 묵었었어요. 스위트룸이 30만원이라고요? 네, 가성비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특히나 인테리어가 매우 인스타그램업을 합니다. 인스타에 올려서 자랑하기 좋다. 네, 요런 뜻이죠. 그 부티크 호텔인 만큼 객실 인테리어가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욕실 가운에서조차 그런 감성을 놓치지 않았고요. 인테리어에서 뭐 가구며 컬러감이며 모두 완벽한 호텔입니다. 팀장님은 스위트룸에 묵으셨잖아요. 저도 팀장님 그 스위트룸 영상 보고 송년회를 했었어요. 갔어요? 네. 제가 간 곳은 가장 기본 룸, 크리에이터 룸을 갔는데 침실 공간이 조금 아담하지만 욕실은 정말 예쁘고 널찍했고요. 가운이나 컬러감 이런 것들은 정말 감성적인 것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크아웃 하면은 또 여기가 가보셨어요? 타르틴바? 네, 맞아요. 거기는 호텔 안 가도 그냥 가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여기 타르틴바가 커피도 팔고 각종 디저트 파는 곳인데 공간을 너무 예쁘게 인테리어 해놔서 여기도 또 인스타용으로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되게 유명한 커피바라고 하더라고요. 라이즈가 수영장이 없다는 점은 좀 아쉬운데 F&B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타르틴바도 그렇고 맨 꼭대기층에 보면은 사이드 노트 클럽이라고 루프탑바가 있어요. 여기가 분위기가 또 끝장입니다. 여기가 실외, 실내 다 앉으실 수 있는데 꼭 예약을 해서 실외에 앉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곧 또 여름이 오니까요. 조식은 어땠나요? 조식이 되게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저는 오렌지 팀장님이랑 리뷰를 갔는데 우리 둘 다 와 조식 기대 안 했는데 되게 괜찮다라고 했던 게 일단 주문 메뉴를 먹을 수 있고 뷔페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뷔페가 되게 간소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뷔페도 되게 풀로 마련이 잘 돼 있었고 이 주문 메뉴가 되게 맛있었어요. 한식도 있고 양식도 있는데 의외로 그 외국인 분들이 김치찌개 되게 많이 시켜 드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때 조식을 포함을 안 했어요. 별로일 거라 생각하고. 되게 괜찮았어요. 아쉽다. 여러분들은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의 사심이 가득 담긴 서울 호텔 탑7 추천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거 길게 다 설명하느라 굉장히 러프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더보기란에 링크와 그리고 이 위에 뜨는 영상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이번 영상이 이제 다음 호캉스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프레스티지 고릴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